이 책도 화장이 좋아서 다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노란색의 예쁜 표지에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개하려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읽을만 하고요. 제가 읽어서 소개한 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사실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호불호가 좀 있죠. 나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도 누군가는 그게 뭐 재밌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극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 자체가 불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의 작가이신 편성준 작가님께서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잽싸게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편성준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붙이는 거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저는 친구예요.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책을 일단 소개한 건데,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자면 아직 출간된 지한 달도 안된 책이고요. 그런데 어제였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이 책이 드디어 삼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달도 안된 책이 벌써 삼쇄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정말 책이 잘쓴 책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책 이후에 이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사실 국민학교를 세 군데 다녔거든요. 처음에 수색 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1학년, 2학년 다녔고, 3학년 올라가서 1학기 때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성남 제1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또 2년을 다니다가, 거기서 2년도 채못 다녔던 것 같아요. 5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지금 은평구 구파발 쪽, 지금은 이제 뉴타운이 되어 있지, 은평 뉴타운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구파발 뭐 기자촌 이렇게 나뉘어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신동민학교라고 하는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어떻게 더 친해지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친했었고, 또이 친구도 저를 친했다고 생각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왜 좋아했었나 생각해 보면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좀더 어설프고 좀 덤벙덤벙 대고 순해서 남들한테 독한 소리도 좀 못하고,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쓱 돌아서 혼자서 그냥 눈물 찔끔 이러고 말고, 이런 거 정도가 저랑 되게 비슷했던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이 친구가 책을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당시에 책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공부 좀 잘했다 이래가지고 상금 받거나 이러면 아버지께서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러면 책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책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네 집에도 몇번 놀러 가고, 이 친구도 저희 집에 몇번 놀러 오고 그랬는데, 이 친구네 집에서도 책이 꽤나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꽤나 유대감을 느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읽고 난 다음에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수학교 동창이 책을 썼네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름이 편성준이에요. 그랬더니 편성준? 가만히 고개를 깨우거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더니 기억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든 되신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친구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 보면, 예, 꽤나 친하게 어울려 다니긴 했었나 봅니다. 비록 오랜 시간 아니었을지라도. 뭐,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아마 이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를 다른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면 이제 반가워한 정도로다가 지나가고, 가끔 이제 생각나기는 해도 뭐 연락처도 모르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 국민이 다 했다는 게 싸이월드에서 이 친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미니홈피에서.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니홈피에 음주일기라고 하는 글을 썼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와! 편성준이가 카피라이터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반가웠고, 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친구가 참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기억한 편성준이하고는 정말 잘 어울리는 직업이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뭐 제가 박명록에다 글도 남기고 했었습니다만 못 만났죠. 그때가 아마 30대 초중반, 중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저나 이 친구는 한참 이제 사회생활 바쁘게 해야 될 때다 보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만난 친구를 싸이월드에서 생사하기는 했는데, 딱히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게 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고서 이제 못 만나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이 친구를 보게 된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글을 쓰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서로서로 근황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은 다알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마치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스스로 대놓고 나는 공처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어떤 공처가로서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성 있게 글을 써서, 예쁘진 않고요, 개성 있게 글을 써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낄낄거리고 그러는데,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멋진 책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참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짧고 함축적인데 전곡을 찌르는 글들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그게 작가로서라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쓰는 글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짧고 강렬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글들을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보게 만드는데, 이 친구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책 제목처럼 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글발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꽤나 매력적인 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이러고 산문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에세이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부부 간의 부부일기, 연애일기일 수도 있고, 또는 50대 중반을 넘긴 남자가 쓴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는 그런 선택, 쉽지 않은 것, 그런 선택을 대차게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인해 바뀐 삶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하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책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는 그런 겁니다. 50대 중반이면, 예전으로 따지면, 환갑잔치 하던 시절로 따지면, 50대 중반이면 인생 후반기죠. 요즘 세상에서는 50대 중반을 갖다가 인생 후반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이에 과감하게 노는 거를 선택한 대담함?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까 앞서서 이제 이 책이 3세 돌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책 제목은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인데, 어쩌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즐겁게 놀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책을 못 쓸까? 되게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그거는 이 친구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계속 꾸준히 글을 쓰는 거로다 사회생활을 해왔던 친구고, 저는
그러지는 못했고, 또 그만큼 책 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높은 차이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친구의 부인인, 여기서 말하는 이 편성준 씨의 아내분께서는 제가 알기로 출판 기획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이 원고 쓰고 아내가 기획해서 책 내는 거는 이쯤 되면 완전 짜고 치는 것으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소심한 투덜거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멋진 책을 쓴 친구 편성준 작가한테 정말 축하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좀 건네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보면서 야,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만나면 지금은 국민학교 때와는 다르게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담배 끊었대요. 근데 여전히 술을 되게 즐긴다고 합니다. 저는요,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담배는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만나면 이 친구는 술잔만을 기울일 것이고, 전 담배를 뻑뻑대고 빨 것이고, 별로 할 얘기가 있을까? 뭐책 얘기는 좀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보통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글은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아, 이게 카피라이터의 능력인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인데, 제목이 별똥별입니다. 꿈의 별똥별을 보면서 생각했다. 별은 아내를 주고, 똥은 내가 가져야지. 그래도 별이 하나 남네. 라는 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제목이 대결인데요. 술 약속이 생겼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이미 소주를 세 병째 마시고 있다고 한다. 또 졌다. 아마 이 친구가 공천가인 이유가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은요, 2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욕실은 늘 새로운 생각을 주는 고마운 곳이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내 곁에는 늘 욕실이 있을 테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냐면, 저는 화장실 갈때꼭 책을 들고 가거든요. 이 책도 화장실에서 다 읽었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 제 친구가 정말 괜찮은 작가로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흐뭇한 느낌, 막연하게나마 되게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것들로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뭔가 또할 얘기가 있어야 될것 같고, 뭔가 좀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책 읽어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번쯤 본 기억이 나는 CF 또는 카피 문구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이 친구가 만든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페스탈 광고라던가 몇 가지가 커피 광고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부부가 둘러 놀고 있습니다. 작가는 편성준이고요. 출판사는 몽수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